자, 시장이 어려워도 뭐 IPO와 관련된 이야기 뭐 작년이나 뭐 재작년만큼의 열기는 아니지만 시장의 IPO에 대한 관심이 다시 좀 불거질 수 있는, 커질 수 있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마켓컬리 많은 분들이 기다릴 것이고 골프존 카운티도 역시 상장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요 두 회사들 상장이 원활하게 될지 또 인기 몰이를 좀 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네. 일단은 IPO 시장이 많이 얼어붙었죠. 그러니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시장에서 좀 대역급 IPO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청약, 흥행이 대부분 뭐 불패신화로 이렇게 불릴 정도로 많이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많이 이어졌는데 주식 시장이 아무래도 좀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IPO 시장도 좀 침체기를 같이 겪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오늘만 하더라도 뭐 대성 하이텍 그리고 소카가 이제 상장을 했는데 대성 하이텍은 상승을 하고 있는 반면에 소카는 청약, 흥행에도 대참패 대실패를 했다라는 네. 그런 평가가 좀 나오면서 급락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만 해도 현대오일뱅크 그리고 SK쉴더스, 원스토어 그리고 테린페이퍼 등 이 네 곳이 모두 공모를 철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3월과 4월 상장 예비 심사를 넣어놨던 컬리 그리고 골프존 카운티가 약 2개월 정도 지연되기는 했지만 오늘 상장 예비 심사 지금 승인이 통과 유력한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컬리 의 경우에는 창업자 김슬아 대표의 지분이 약 5.7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해서 경영권 부분을 감안을 해서 재무적 투자자 FI들에 대해서 최소 18개월 이상의 보유 지분을 팔지 않을 것이라는 의무 보유 확약서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출이 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또 20% 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공동 행사하겠다라는 거래소 약정에 이제 응하면 좀 무난한 승인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아쉬운 거는 이제 주식 투자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언제 상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정말 잘 나갔을 때 컬리의 기업 가치가 약 4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약 절반 정도, 2조 원 정도에서 혹은 1조 6천억 정도까지 지금 좀 공모가를 좀 낮추는 그런 방안이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상장 이후에 좀 더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프존 카운티 같은 경우는 일단 상반기 실적을 좀 보자라는 거래소의 요구 이후에 실적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상장 요건이 잘 충족이 됐기 때문에 무난히 승인이 예상될 걸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하지만 골프존 카운티 경우에는 MBK 파트너스가 지분 약 절반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예비심사가 진행이 되고 최종 상장이 진행이 완주되길 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상장 전 이제 대주주에 대한 폭탄 배당에 대한 이슈 그리고 구주 매출 비중을 좀 자제해야 된다는 시장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가 좀 더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IPO 시장에서도 지금 극명하게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까 뭐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오늘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은 이 상장 첫날의 대비를 보여줬는데 소카 같은 경우에는 기대가 그동안 너무 많이 컸던 걸까요? 많은 기대감이 꺼져버리면서 오늘 시총 1조도 못 넘으면서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은 첫날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IPO 시장, 뭐 마켓컬리나 이런 골프존 카운티와 관련해서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어서 투자 어떤 섹터, 어떤 테마를 좀 봐야 될까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컬리와 좀 관련을 해가지고 네. 좀 큰 폭의 개념을 가지고 와봤어요. 음식료 섹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IPO 관련해서 마켓 컬리와 관련돼서는 뭐 대장주로 움직이는 시장의 이제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흥국 F&B라든지 KC피드 또 뭐 지어소프트, ECS, 뭐 DSC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종목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사실 분위기라는 것 자체가 작년에 우리가 쿠팡 상장을 하면서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긴 했지만 쿠팡의 상장 당시에는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대시세가 많이 나왔단 그렇죠. 말이죠. 시장의 분위기도 좋았고 IPO도 흥행 성공을 대부분 꿈꾸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같은 경우는 IPO 시장이 좀 침체를 겪고 있고 실제로 주식시장도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만 딱 봤을 때는 자리가 주가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은 종목들보다는 좀 큰 흐름에서 음식료 섹터 결국에는 컬리라는 자체가 이제 식품 배송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많이 네. 이루어지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식품 관련주들을 좀 체크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난주부터 살짝 좀 움직임을 다시 보이기 시작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결국에는 네. 음식료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시장 조정과 함께 오늘도 좀 일부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오늘은 사료주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17일 날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밀, 옥수수 등 국제 곡물 평균 수익가가 2분기 대비해서는 약 16% 또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왔고 네. 실제로 3분기 이제 출고가에 반영이 되면서 가공식품의 물가 상승 압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원재료 가격이 일단 지난해보다 지난해 초보다 큰 폭으로 좀 오르면서 국내적인 식품 가격도 3분기에 20% 정도 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뭐 정책을 좀 펼치고는 있지만 사실 상승률을 좀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폭염 그리고 또 지난주까지 또 폭우가 계속해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과 겹쳐진 상황에서 상반기에 농산물 물가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세를 보인 반면에 가공식품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음식료, 식료품 관련 섹터의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주 흐름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컬리 관련주 겸 식료품 섹터에 있는 종목으로 흥국 F&B라는 네.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뭐 쿠팡 상장할 때도 굉장히 큰 시세를 한번 냈었습니다. 이때 2020년 연말부터 2021년 4월까지 큰 흐름을 내놓고 박스권 상단에서 이제 하단으로 이탈한 이후에 다시 한번 하단에서 좀 우상향 추세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21선 기준으로 보셔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예상이 될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샘표식품이라는 기업을 좀 보면은 네, 샘표식품도 이제 음식료 섹터에서 제가 좀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최근에 가격 하락이 좀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정배열 초입 구간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21선, 5일선 골든 크로스 이후에 상단에서 지금 박스권 횡보를 하면서 21선 지지를 잘 지지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샘표식품 같은 경우도 뭐 대두라든지 이런 테마주들이 좀 움직일 때 강한 또 시세를 잘 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고. 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이제 한국 맥널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료품 섹터에서 오늘 장중에 좀 흐름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9%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는 모습이기는 한데 다 비슷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죠. 21선 또 1년 장기평선 이탈을 했다가 21선 골든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20선을 좀 타고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료품 쪽에서는 수급이 크게 이탈 없이 그래도 꾸준한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료품 관련주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마켓컬리가 IPO를 이제 시동을 걸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으면서 조금 음식료 업종으로 뭐 현재 상황도 그렇고 요즘 뭐 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비싸고 가격이 올라가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어쨌든 투자의 또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거니까 생활에서도 한번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종목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음식료 업종 이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제가 갖고 온 종목은 크라운제과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쿠크다스, 빅파이 등의 제품 판매를 하는 그쵸? 기업이고요. 크라운제과 홀딩스에서 2017년도 인적 분할을 해서 현재는 식품 사업 부문을 좀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재무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면은 2021년도까지 약 3,800억 대의 연간 매출을 약 3년간 잘 이어오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난 전분기 지금 실적이 조금 상승을 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증가 추세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약 1,100억 원대로 시장에서는 제대로 된 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 이런 테마의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은 이 기업은 이제 가치적인 측면에서 종목이 움직인다라고 좀 보기보다는 테마성의 움직임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네. 중국에서 또 보복성 그런 조치가 있었죠. 식품 수입 금지 조치를 하면서 일단 제과 또는 수산 업종의 테마주들이 많이 급등을 했는데 요종목 같은 경우도 8월 3일날 상한가로 마감한 이후에 현재는 상한가 기준봉의 중심값 정도에서 가격 지지를 잘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 캔들 흐름 좀 살펴보자면 최근에 상한가 이후에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온 이후 지금 21선을 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래가 실리고 있는 그런 매집봉들도 나오면서 앞전에 매물대를 좀 소화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선 지지가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짧게는 21선을 손절라인 잡고 약 9,400원 정도 잡고 대응해보셔도 되겠지만 상한가 캔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가격부터는 하단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매수 가격은 9,750원에서 9,250원 라인까지 좀 분할로 한두 번, 두세 번 정도의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는 직전 고점 부근인 이제 상한가 고점 부근인 11,100원에서 12,000원대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익 매매 관점에서 8월 3일날 상한가 캔들의 시가 8,700원을 손절가를 잡고 대응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음식료 업종에서 크라운 제과를 좀 최선호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식료 업종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에다가 얼마 전에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테마가 한번 또 돌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최선호주로 크라운 제과까지 저희가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오늘 한번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고는 우성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